예, 부동산 꿀팁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이쪽 그 산비알로 전원 별장들이 한 채, 두 채, 한 서너 채 있고 그 밑에 그 드런친 참한 땅이 하나 나와서 지금 현장에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요. 하우스가 총 지금 다섯 동 그 대저가 있고 하여튼 여기에 있는 그 평지에 있는 논하고는 차원이 다른 땅입니다.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고 이 동네 농림지역도 지금 현재 15에서 20만원 정도 매매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산비알에 요래 있는 땅들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지금 평당가로 해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매물은 800여평인데 그 위에 지상물 하우스 그 다음에 농막 그 다음에 전기 뭐 각종 농기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땅값만 계산해 가지고 지금 3억에 받아 달라 그래서 현장에 갈라 그러고요. 위에 지상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가보마. 어마무시하게 뭐 작물도 많이 심어져 있고 하니까 어르신이 그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를 못 지시니까 저 큰 평수 농사 왜 지겠습니까? 어른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매물로 나왔는데요. 오늘 그 매물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본 땅에서 쪽 내려오면 이렇게 일급수 하천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딴 거는 없고 여기는 제첩 있죠. 제첩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보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번에 제가 와서 제첩을 한번 잡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번에 몇 년 전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첩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 먼저 보고 제가 현장 가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로드 뷰 드론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 2차선 도로에서 요렇게가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우리 땅은 지금 여기서 경계입니다. 여기 지금 저 구고공사 해놨죠. U자로 구공사 해놨는데 이 주변에 달아보고요. 여기에 그 벽면 부분은 군유림입니다. 아, 군유림이 아니고 군유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수는 더 사용 크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아, 따위 물 어마무시하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감면 도남리인데요. 와, 우리 땅은 여기에 그 지금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요런 땅들은 농림지역인데요.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네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35만원에서 약 40만원까지 매매되기 때문에 오늘 땅값만 계산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상물 하우스도 있고 컨테이너 이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땅값만 오늘 계산해가지고 금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쭉 가면서 저쪽에 지금 저 엄나무새가 있고 저 위에 저기 이제 대봉감나무랍니다. 대봉감나무고 저기 이제 단감나무고 그리고 여기 요 당기 도라지 당기 도라지 심어져 있습니다. 요 베리라고 하는데 할매가 무슨 베리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요 지금 뭐 초코베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종류 있죠. 그런 베리 종류랍니다. 복분자 아닙니다. 그리고 요 당기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 벽면 부분, 뚝방 부분에 지금 온갖 그 유실수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구 대감면 도남리인데 부지 면적은 856평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저 나중에 건물 질 때는 342평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저 지역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목은 답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땅값만 계산해 가지고 3억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평지에 있는 땅하고 여기 산비 아래에 있는 땅들하고 땅값이 차원이 다릅니다. 알다시피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는 저런 별장들이 한 몇 채 들어서고 있고요. 저기 이제 농가주택이 있는 거고 오늘 그 우리 땅은 저 농막 하우스 5동 8m 50짜리 하우스 5동 그러고 농사용 전기 일반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 머루포도가 머루가 어머 이거는 뭔데 머루가 이거 포도가 포도 머루포도라 해 그냥 포도라 해 그냥 포도라 해 뭐예요 그거 저 그것도 있는데 예 그 거봉. 아, 거봉도 심어놨어요. 요 가죽나무도 심어져 있고, 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 날 삐지 많이 속. 뭐, 어떡해. 예. 그리고 그게 그것도 있고, 봐. 호두나무 숨겨놓고, 예. 살구나무 숨겨놓고, 예. 자두나무 숨겨놓고, 막 다 예. 있어요. 요 화면 다 비칩니다, 하는. 그리고 또 그거 뭐시고, 예. 그거 뭐고. 구기자. 구기자. 구기자 조탁한다고 지난해 요 심어놨대. 열풍기 숨겨놓고 석류 조탁한다고 석류 열풍기 숨겨놔놓고 10만원치 사다고 숨겨놨어요. 예. 그러면 저 안에다가 또 설명 또 할게요, 어머니. 여기도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어디에? 어디 많이 열겠네, 여기. 여기도 뭐 있어, 이거. 그러네. 원래 좀 따지, 애기서 담지 와, 얘. 내가 얘 몸이 막 감당이 안 돼. 저 거는 내가 좀 땄는데, 여 거는. 그렇지. 왜 파는지 아시겠지. 요새 촌에 있는 땅들은 연세 이제 좀 지긋하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시니까 그래 이제 땅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대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처하는 그 농막입니다. 요거가 닭도 준다 했는데 닭 다섯 마리 했다. 닭 이것도 준답니다. 요 닭 보이시지. 요거 장닭하고 요 암닭하고. 다섯 마리라 하는데 세 마리밖에 안 미는데. 야? 형이! 닭 다섯 마리라 하는데 세 마리밖에 안 미는데. 두 마리 어디 갔나? 그리고 요 보이시죠? 요거. 요 관정입니다. 이 관정. 관정이 이제 요거 바뀌십니다. 요거. 요게 요거 보이시죠? 요게 관정이 지금 대공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일반 그 농사용 전기하고, 일반 전기하고 다 지금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지금 저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작년에 저
어머니가 요 상수도 요 설치했습니다. 안 보이시죠? 어머니 닭이 그 다섯 마리까지 세 마리밖에 안 믿는데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닭이 다섯 마리 납니다. 자, 컨테이너는 뭐 빠른 거 아닙니까? 그죠? 컨테이너는 여기 이제 두 동 있고. 자, 요 하우스. 저 할매가 저 어머니가 저 호박 농사지다. 호박 농사. 왜 마? 요거는 참깨 심으라고 요거는 호박 심어놨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아볼게. 야, 나비야. 니 왜 마 신경질 했는데, 마? 시기야, 확 끈다가네. 뱀처럼 막 확 하네. 자, 요거는 저 도마다하고 고추하고 심어놨고. 별거별거 다 심어놨대, 어머니가. 자, 뒤로 한번 돌아가봅시다. 그 땅이 저 언덕 위에 그 드러친 땅이라서 참합니다, 여기. 자, 이쪽으로 한번 돌아 들어가 볼게요. 가자, 가자. 아, 이거 장닭 저거는 엄청 크다, 지고. 이거 푹 삶아서 먹으면 이게 약인데. 아, 요 있네. 닭 다섯 마리 이것도 준답니다. 아, 다섯 마리 맞네. 엄마. 한 마리 안 비는데. 일단 다섯 마리 하니 다섯 마리 이해하이소. 자, 짧은 거, 긴 거 다 합쳐가지고 하우스 다섯 동이고, 8m 50이고요. 8m 50짜리 철근이고, 그리고, 저 자동 개폐기하고, 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어머니가 그 양수기, 분무기, 각종 농기계는 다 드리고 간답니다. 그래, 이제, 우선에 집 짓지 말고, 농막이 있으니까, 농사 연습용으로 좀 짓다가, 나중에 정년퇴직 하시면은 바로 전원주택 참아가 하나 짓고 그래 농사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 동네 이제 땅값이 상당하니까 요 이제 거기 넘으면은 산 넘으면은 이제 가천 면소재지인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장도 보고 또 포천 계곡 인근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 뒤쪽으로는 전부 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실제 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다 하는 거 말고 계시기 바랍니다. 참깨 심으라네. 참깨 농사 잘 돼 있대. 자, 고추가 이거 병 왔는 거 없다. 이 농약 치워야 되겠다. 오그라드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저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대봉 감나무고, 이 어머니가 방풍 심었는데, 방풍. 방풍나무 있고, 뭐라고, 이거 먹어, 이거. 이 복분자네. 이 복분자, 이거는 또 따먹는 게 예의지야. 어머니 뭘 칼라? 많이 따먹지 말고, 한 개만. 한 개만 더 따먹고. 이 복분자도 심어 주십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하는 거, 거봉 포동 같다, 거봉. 거봉 포도도 심어져 있고, 여기 이제, 단감나무입니다, 단감나무. 자, 한 바퀴 비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 요실수가 없는 게 없다. 그, 이제 여기에 땅이,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이라서, 뷰가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뷰가. 그, 우리 땅은 지금, 이 방향이 지금 동북향인데요. 이 방이 동북향이에요. 동북향으로 건물 지도 되는데, 그래도 집을 지으실 것 같으면은, 이 방향이 지금 동남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짓을 것 같으면은, 저쪽 뒤에서 이 방향으로 보고, 동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짓되, 이쪽으로 창을 좀 넓게 내면은, 뷰가 내 눈앞으로 싹 다가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전망 좋고, 지대 놓고 그렇습니다. 자, 한 바퀴 빙 돌고 있습니다. 아이고, 호박이요. 예쁘게 익었대요. 호박봉에서 호박. 요런 건 이제, 쫑쫑 썰이가 국시 삶은데, 이런 몸만. 역시도 맛있는데. 호박이 막, 반짝반짝 빛는데, 아이고, 이거 호박봐라. 나중에 국시 삶으면 되겠다.
오염을 가던 게 구기자가 여기 있네. 이 구기자나 뭡니다. 구기자. 구기자 용어는 성류가 뭐 그거고. 자, 구기자 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아, 여기 성류. 여기 성류. 성류 심어져 있네. 밟아 삐대마. 요 관리기 있죠? 관리기 요것도 다 드립니다. 관리기.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조거에 가서 마무리 합시다. 요거는 그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열어보겠습니다. 농막은 그냥 컨테이너 두 동 다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기 요 꽃피네. 안 보이소? 전기 꽃피가 있지. 이렇게 그 농사용 전기하고 가정용 전기하고 두 개 다 설치해 두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있는 지대 높고 전망 좋은 그런 뷰가 아름다운 멋진 그런 언덕 위에 드러진 땅입니다. 그리고 땅값만 계산했고 지상물 좀 이래 어설퍼 보여도 그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덤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우선은 이제 저 농막 있죠. 농막 그 콘테이너 두 동 있는 거 저기에 뭐 조금 저 리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저 우선 뭐 농사 좀 짓다가 나중에 뭐 정년퇴직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전원별장 멋진 거 지어가지고 그래 기초이나 기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이 평포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저 벗면 부분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실은 없습니다. 축대공사도 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연 그대로 있는 축대이기 때문에 2002년도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살아남은 땅입니다. 자, 단지 오늘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데 요 산에서 이제 물이 많이 내려온답니다. 여기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요 하수도 좀 관로를 조금 넓힌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오는 건 아니고 이 길에 물이 많이 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요 하수도 공사는 관로를 좀 넓히니까 나중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땅을 사시고 나서 얼마 뒤에는 이쪽에 이제 하수도 관로 공사를 넓게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전원별장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현장에서는 제가 또 사무실 가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만 계산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신속 정확하게 전함 주의소 괜찮습니다. 요 인근에 장복 한 2, 3분만 가면은 그 가천에 성주군 가천면에 이제 파머스 마켓도 있고 또 뭐 병원도 있고 근데 이곳에서 성주까지는 10분만 아마 충분하게 성주 읍내까지 10분만 아마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서계대에서는 이까지 오시는데 한 35분에서 38분 정도 하면은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자, 이 물은 성주댐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데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 파재가 있고요. 대공 파재가 있고 상수도 저 광역 상수도 이거 보이시죠? 광역 상수도도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건축 허가 낼 때 전용만 받으시고 건물 바로 지으시면 됩니다. 자, 뒷돈 들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땅값만 계산한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기농기촌 주택부지 유심히 봤다가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적 경계부터 간략하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 요렇게 있습니다. 요가 이제 우리 매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진입할 때 요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요렇게 진입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방향도 진입 가능하고 이 방향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갈래에서 진입이 가능하니까 차량 통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적 경계를 다시 한번 그리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자, 우리 땅 좌향은 이렇습니다. 좌향은, 우리 땅 좌향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가 동북향입니다. 동북향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땅 건물을 질 때는 이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은 보면은 동남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질 때는 동남향으로, 건축물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인근에 요 축사가, 아니 뭐고. 자, 요 축사가 요 한 게 있습니다. 축사가 한 게 있는데, 소를 많이 키운지 저렇게 키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거리가, 오늘 그 현장에 가니까 원칸 우리 땅이 지대가 이제 높아서 이 부분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비 오는 날은 약간 찍어 나지 않을까 이래 싶고 그랬습니다. 오늘 갔을 때는 냄새는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여 농가주택 요 한 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별장 한 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농기촌 주택 한 개 있고요. 여우에 또 별장이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건물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근에 전원주택이 한 채 또 세 채 네 채 한 다섯 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남리도 이 라인이 비쌉니다. 이 라인이 비싸지 딴 라인은 저렴하게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라인만 비싸지 딴 데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은 약 한 35에서 한 40만 정도 금액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야산이고요. 여기가 도경산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인근에 이제 포천계곡들이 있고 또 금봉천도 있고 인근에 유명한 포천계곡 성주대 무울구고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 우리 매물 지적경계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이 범면에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이 지금 침범하고 있는데요. 그냥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땅은 지적경계가 요렇게 생겼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훨씬 없습니다. 이 범면 부분 있죠. 이 범면 부분은 도로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땅은 허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허실이 없다. 이렇게 지평수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네. 자, 지금 요 서가 있잖아요. 요 차 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전신주가 서가 있고요. 여기 농막이 한 채, 두 채, 네 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보면은 막 크든 작든 퐁당퐁당 이렇게 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축사 있고. 거리는 좀 상당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쪽에 한번 가보고. 뭐 크게 지각은 없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자, 그렇고 일단은 보자. 카카오 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맵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맵은 여기입니다. 자, 먼저 성주 읍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가 이제 성주군청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 33번 국도를 쭉 타고 옵니다. 쭉 타고 와가지고 노도부 뷰 보면 압니다. 우위에 전해가 쭉 걸어가지고 우리 매물까지 쭉 돌아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3번 국도를 타고 와가지고 이 상태에서 쭉 타고 와가지고 바로 우회전, 좌회전, 다시 우회전, 직진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쭉 돌아가지고 쭉 이래 들어가는 방식도 하나 있고, 이쪽에서 돌아가지고 쭉 돌아가는 방식. 길은 여러 갈래 있으니까 그렇게 진입하는 데는 크게 우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매물 좌향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땅은 지금 동국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보자,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남향입니다. 남향, 동향, 서향, 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은 이렇게 동북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동북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데, 향후 내가 건물을 짓을 때는 6시, 5시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나중에 건물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우리 축사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우리 땅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축사가. 그래 보면 됩니다. 축사가. 냄새는 거진 안 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날랑가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산에 보니까 그 고압선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고압선이 보이시죠? 이 고압선. 이게 지금 고압선입니다. 이쪽으로 고압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압선이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 고압선입니다. 자, 고압선. 여기까지. 438m. 533m. 자, 그렇다. 대충 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압선이 인근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압선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범면 부분 있죠. 이 범면 부분. 이 부분은 작물은 지금 심겨져 있는데요. 우리 땅은 전혀 허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면 부분은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 좀 이따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땅 인근에 보시면은 물론 뭐 큰 장은 성주 그 읍내에 가서 2일 7일 장이니까 그때 장을 보시면 되고요. 간단간단하게 좀 장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파머스 마켓이 있는데요. 웬만한 장보기는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땅에서 우리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3분만 하마 차량 2-3분만 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5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우리 땅 그 인근에 계곡이 이렇게 대가천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가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쪽으로 좀 대가천이 철철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땅 인근에 저 성주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땅 인근에 여기 보시면은 성주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주댐 요 인근에 뭐 금방 갑니다. 또 아라월드 워터파크도 있고 뭐 유명 관광지가 있다 이렇게, 또 도경산성도 있고요. 유명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포천계곡, 이 포천계곡은 워낙 뭐 유명하니까 우리 포천계곡은 이 지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지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봉천도 이렇게 철철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에 관광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야산 국립공원도 인근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남리 나름인데요. 이 바운다리가 땅값이 제일 셉니다. 이 바운다리가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운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농림지역이라서 약 15만원, 20만원 정도 매매되고 있고요. 여기는 35에서 약 40만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35에서 한 38만원까지는 매매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북, 좀 강한다, 그죠? 자, 경북. 성주군 대라면 도남리 521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나 지목이 답입니다. 지목이 답. 그리고 면적이 2830, 그러니까 856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땅 지역이 계획관리적입니다. 계획관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인데요. 349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가축사유 전부 제한적입니다. 가축사유 전부 제한입니다. 축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너무 가는데 좀 더 굵은 걸로. 자, 저 제가 그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십니다. 이렇게. 여기가 3.5 되고 있는 빠진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요 부분 있죠. 774-2 이 부분이 범면이거든요. 범면이고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774-2 요마이 이제 눕힌 장 보면 안 됩니까? 그죠? 토지 대장을 한번 들다 볼게요. 짜잔. 자, 토지 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토지 대장 보면은, 자, 보면은, 자, 이거 뭐 경북 성주 대감 도남지 774-2번지고요. 그러고 보면은 도로 직접 도로 직접 있죠. 도로 돼 있고. 도로 돼 있죠. 도로 돼 있고 소유자 국 직계자 국 건설계 통보란 말입니다. 건설계 통보. 그러고 관리는 누구 하냐? 성주 군수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니 특별 의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차 어디로 가야 되겠노? 지적 편집도 한번 넘어가보십니다. 짜잔. 지적 편집도 넘어갔습니다. 자, 주위에 경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저런 별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 집 2, 3, 요 4, 여기도 이제 집을 지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이쯤인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에 저런 별장들이 한 3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좌향은 이렇습니다. 좌향은 이렇게 동북향인데 우리 집은 나중에 우리 땅은 집을 지을 때는 요렇게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대신 동북향으로 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뷰가 좋으니까 창을 동북향으로 크게 내고 정방향은 동남향으로 방향을 잡고 건물을 지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대감면 도남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몸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우스 각종 농기계 비품 다 드립니다. 땅값만 계산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금매로 3억이 남아있는데요. 이 인근의 땅값들이 그렇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현장에 가보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라인이, 이 바운다리가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유심히 검토해서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축사가 소가 뭐 많이 키우는지 적혀 있는데 파악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땅 보러 왔을 때 이 축사도 한번 소가 맞나 적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은 없어 보이던데 그래도 비오는 날에 약간씩은 냄새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농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가 부지 마시노의 김강규가 아닌 공인중개사 김강규였습니다. 다음 또 방송 때 뵐 거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